네, 지금 뭐판 보셨는데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22%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분석하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섬입니다. 한섬. 네. 한섬도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 좋은 기업이 그 이제 어떤 좋은 기업이냐, 사람마다 다른데, 사실은 최근에 위메이드처럼 수익을 주는 게 좋은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한섬도 분명히 좋은 기업이나 위메이드 같은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좋은 기업이 아닌 지금 상황이죠. 좀 안타깝죠. 한섬같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 지금 2015년부터 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흐름일 거예요. 왜저 좋은 기업이 오르지를 못할까? 항상 굉장히 강력한 그 소비층을 가지고 있고, 타임 마인 시스템, 랑방 콜렉션, 뭐더 캐시미어 이런 것들은 불황을 잘 타지 않고, 결국 코로나19 때도 소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것 가지고는 시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나 봐요. 한섬이 탄탄한데 시장은 뭔가 그런 어떤 요소를 원하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처럼 뭔가 시장에 완전 변혁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으로 따지면 저 사람은 정말 오래 했고 경험도 많고 굉장히 탄탄한 스펙도 갖고 있고 좋은데 어떤 그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가 없잖아. 인기가 없다, 인기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 그런 요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화장품업의 진출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또 화장품 쪽이 좋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매출액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서, 2018년 912억 대비하면 1,400억이니까 거의 50% 가까이 신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는, 그쵸? 그때랑 변함이 없다. 그거는 이 끼가 없는 것 같아요, 한섬이.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캐시미어 의류 판매 호조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의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의류 업체는 겨울철에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대목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를 돌파하면서 더 한섬닷컴이라고 런칭한 이후에 계속 잘 되었어요. 거기에 온라인에서 쇼핑 세일을 하지 않는 정책으로 노세일 정책으로 나가면서 한섬에 아니죠. 한섬에 어떤 그주 고객층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그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MZ세대들로 많이 넓혀졌습니다. 한섬의 주층이 예전에는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구매력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그랬죠. 있었는데, 온라인 쪽에서 한섬이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번 연도에 사실 갈 뻔했거든요. 70% 가까이 상승하면서 5만 천 원을 뚫었는데, 야, 거기 벽에서 또 밀려버렸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벽을, 4만 원대 벽을 지금 여기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지 지금 되는데, 지금 2015년부터 횟수로 1, 2, 3, 4, 5, 6, 7이에요. 7년째 지금 연의 종가, 연이 끝날 때 되면, 1년이 끝날 때 되면 항상 4만 원 밑에서 끝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4만 원을 장악하고 끝나는 연도가 나올 때, 비로소 한섬이 이 박스권, 기나긴 박스권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2009년에서 2015년에 이런 흐름들, 이런 거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그 안타까워서 긴 얘기를 했지만, 한섬은 결국 지금 빠지더라도 팔 이유가 없는 주식이고요. 박스권 하단부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예요. 항상 3만 원 오면 지지였었고요. 4만 원을 가면 항상 밀렸어요. 3만 원, 4만 원 사이에서 너무 답답한 흐름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섬이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계절적인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섬이 뭐 지금 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이 어떤 새로운 슈팅스타 부분이었는데, 지금 화장품 업계가 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팔 이유는 없으나 여기서 다이나믹함을 기대하기는 또 굉장히 모자람이 있고 좀 약간 답답합니다.
뭐 위메이드랑 비교를 하셨는데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팔 이유는 없는 좋은 기업이다. 그렇지만 또 신규 매수하기에는 워낙 지금 끼 많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성을 NFT, 선택하기에는 예, 네. NFT 적용된 의류를 내놔야 됩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그냥 던진 말씀이시죠? 네, 한섬이 뭐 더 캐시미어 중에 뭐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5층에 걸려 있는 매장에 누구 뭐 전지현 씨가 한번 걸쳤다가 마네킹에 다시 걸어놨다. 그거를 NFP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더 캐시미어를 팔거나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 지금 당장 보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라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네, 네. 한섬 좋은 기업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 기업인데, 상황은 네. 매력이 없는 그 주가의 지금. 그 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서 보면 나쁜 기업이에요. 지금 사실. 그것 자, 때문에 좀 네.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목표가까지 말씀해 드렸어요. 일단 버티는 종목으로 분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넘어갑니다. 삼강 M&T는 현재까지 4%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정권 말기 접어들면서 이 태양광 풍력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들이 많이 옅어져 버렸고요. 가장 강하게 치솟았을 때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판도라를 관람을 하고 그 나와서 뭐 거기서 약간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뭐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데 태양광 풍력이 뭐 강하게 가야 된다. 그쪽으로 걸 가장 힘이 셌을 1, 2년 차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힘이 많이 빠지면서 탄소중립위원회와 한수원이 맞붙어서 그 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었잖아요.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 태양광 풍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죠. 그 단체의 특성상. 그게 맞부딪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더 이게 맞부딪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도가 일단 그 야당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엄청나게 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데 오늘 또 한마디 그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미 설계도가 제출됐고 잠깐 미뤄졌던 것들은 다시 전부 추진을 하겠다. 원전 지금 건설이 중단됐던 부분을 다 하겠다고 지금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야당 후보들도 지금 다 그러고 아예 저 외부에 있으신 분 있죠.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하는데 원자력을 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기부터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태양광 풍력 쪽이 지금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주로 완전 쏠려버리고 지금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이라던가 한전기술은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삼강 M&T나 CS윈드 같은 회사는 힘이 좀 빠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장기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마크롱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프랑스 2030이라는 지금 정책을 내놓으면서 원전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어요. 바꿨어요. 유럽에서 독일을 제외하고 영국이나 프랑스도 다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15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15년 동안 150개를 건설한다는 거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35년간 만든 원전 수조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엄청난 지금 숫자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던 일본이 일본의 그 사태 때문에 지금 그게 더 힘을 받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나니까 마침 그때 태양광 풍력을 추진하고 판도라 영화 뭐 나오고 그때 힘을 더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일본도 지금 슬그머니 다시 원전을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이게 약간 부딪히는 개념인데 개념일 수도 있어요.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을 하겠다. 이게 논리가 원래 맞았었는데 지금 그 반대되는 뒷받침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보고서가. 지금 유럽연합에서 합동연구센터에서 원자력 에너지 기술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1기가와트 발전 시에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8톤인데 태양광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탄소중립 2050을 가는데 태양광 풍력이라는 청정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지 않고. 원전이
태양광의 3분의 1밖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로 돼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광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태양이 항상 24시간 비추는 게 아니고 또 뭐 환경단체들에서는 산을 다 깎아먹는다. 뭐 산을 다 깎아먹어서 태양광 개발 때문에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난다. 뭐 이런 논리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 MNT는 그래서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건데 추세를 보면 죽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해상풍력 쪽에 하부 구조물을 만든 회사인데 CS윈드가 타워, 블레이드는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블레이드 날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데 타워 기둥은 우리나라 CS윈드가 세우고 밑에 하부 구조물. 그러니까 얕은 지역에서는 그냥 기둥을 통째로 땅에다 박는데 조금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뭐 재킷 방식이다, 트라이포트 방식이다고 해가지고 밑에 지지대를 박고 밑에 땅에다가 핀파일을 박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에는 그게 있고 지지대가 있고요. 근데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게 삼광 MNT라는 회사인데 거의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풍력이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가 얘기하는 것도 해상 풍력이든 무슨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전하고 같이 간다는 거지 누가 죽는 게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에 치열하게 맞붙는 딱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극명하게 논리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시기여가지고 주시장에서도 그렇게 너무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이게 종특이에요, 종특. 우리나라 국민성까지 녹아있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너무 VS로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그냥 저울질식으로 돼버리는 건데 다른 나라가 내는 정책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태양광 풍력도 하면서 원전을 섞겠다는 거지 원전을 간다고 태양광 풍력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모든 지금 어떤 좌우의 논리와 그 맞부딪히는 논리가 너무 치열해서 한쪽을 결국 죽여야지만 끝나는 게임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대선 전국에 들어서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완전 너무 극명하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쏠려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광 MNT는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전을 간다고 해서 해상풍력을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이 가는 이유가 지금 원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또 뭐죠? 해상풍력이에요.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게 해상풍력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데 네. 두산중공업도 해상풍력의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원전이 지금 강하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거고 양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양립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이 논리가 너무 부딪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약간 너무 한쪽이 강할 때 한쪽이 죽는 경향이 있다. 삼광 MNT. 하지만 삼광 MNT든 CS윈드든 네. 하나솔루션이든 네. 여러분들이 포기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자, 버틸 종목으로 삼광 MNT. 기업입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지금 자막으로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세 번째 마련 종목 짧게 보겠습니다. 네. 네. 에이프로세스에 짧게 네, 들어볼까요? 뭐 저는 보험업을 네. 좀 싫어해서 길게 어차피 얘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삼광 MNT 쪽 지금 그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에이프로세스는 네. GA인데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팔 수 있는 업체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요. 자영업자분들 그 가게 돌면서 막 영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험 그 설계사분들이 치킨집 개업할 때 찾아가고 꽃집 개업할 때 찾아가고 가서 보험 하나 가입해서 이렇게 영업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이 힘들어서 다 보험을 해약했어요. 그리고 대면 활동 영업이 제한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대면 활동을 하면서 말해야지 인터넷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꼬셔봐야 잘 가입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네,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이제 그게 풀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리오프닝 수혜주에 해당돼요. 네. 대면 영업을 활발하게 더 할 수가 있고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뭐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생명보험부터 이제 가입할 약간 맨날 현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고깃집 네, 하시는 네. 분들 고깃 네. 장사에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 설계사 전용 앱 토스보험 파트너에서 네. 설계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이제 리오프닝으로 네. 영업활동이 풀리고 온라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 그러니까 GA의 강점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왔으니까 네. A 플러스 S 도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미 다
장중에 회복이 돼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2,4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자, 매매 전략까지 좀 자막으로 나갔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와이라노 벤자민 투자연구소에 역시 또 열정적인 신입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